소형 전술 차량 콘셉트카 4인승 각오, 사진 기아 기아는 오는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IDX 2021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IDX 방산 전시회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로 1993년부터 경연으로 개최되고 있다. 기아는 2015년부터 참가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기아는 주요 시장인 아중동 지역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4인승 카고와 베어 샤시 등 차세대 소형 전술 차량 콘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콘셉트카 2종은 현재 기아가 운영 중인 소형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7톤급 차량 수준의 프레임 강성을 확보하고 225마력의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등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4인승 카고는 병력 운송 및 각종 무게 운반이 가능한 적재함을 장착, 완전 무장한 병력 8명을 포함해 약 4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 에어 샤시는 차량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프레임과 엔진 등 파워트레인만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장갑차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참가가 한국군의 탁월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아 군용 차량의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com 기자 샤0119@한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한경.